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내 어,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오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하자녀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00일을 한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성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예, 국제 경제 말고 해외 증시 보시면 네 <laughs> 나스닥이 드디어 만 칠천 돌파, 예. 엔비디아 칠프로. 이거만 보면 좋 좋을 것 같죠. 네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아, 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PC 물가 발표 앞두고 혼자세다 오늘 미 국채와 유가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최고 지표인 버핏 지표 버블 지수 187.5.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네, 지금 188에서 보시면 188이 15일 날, 5월 15일 날까지 찍고 반등 고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못 넘고 있죠. 네, 그러면 시총이 뭐 변하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2021년 11월 8일이 215예요. 그러면 215라는 얘기는 앞으로 200은 넘기가 힘들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199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종가입니다. 종가. 그래서 자 역사적 고점, 네 하락, 금리 인상 반등. 우리 열망구 아주 열심히 했죠, 지금.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점 대비 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고, 지금 쌍봉 형태로 있지만, 예, 어떻습니까? 예. 역사가 증명하는 거다. 이제 이 결과는 뭐죠? 엄청난 돈 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돈을 진짜 무식하게 풀었어요. 그죠? 예. 자, 요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고점 대비판 이때는 다컴 버블 때나 서프라임 때 리프트 때는 돈을 풀어서 거품이 생긴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파괴적인 폭락은 각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댕댕이들 오셔 갖고 뭐라 뭐라 하는데 그래 봐야 손가락만 아프고 입만 아픈 거야 서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 길이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다 쓸려 나간다 그래서 하도 장기 지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단기 없나요? 단기 많아요. 그래서 공포 탐욕 주수다. 자 중립에 와 있죠. 지금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가 불어할 마냥. 자 보세요. 자 공포 어, 극도의 탐욕에서 극대 공포로 예 극도의 탐욕에서 지금 내려왔다가 공포로 왔다가 반등 세게 들어오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주식장만 탐욕이에요. 예, 몇몇 대형주. 자, 거래량 줄고 있죠, 이제. 중립죠. 푸콜 옵션 중립죠. 자, 변동성 중립죠. 예, 두려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네,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예, 보시면, 당연히 이기로 내려오죠. 곡도의, 아, 극도의 공포로. 그러면, 예,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죠, 이제. 그래서 6, 7월 달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 7월 달까지 폭락을 시킨 다음에 세력들이 또 반등을 세게 주고요. 그때가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6월, 7월, 자, 8, 9, 10, 11. 자, 여기가 대선이죠. 네, 3개월 동안에 주가 조작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돈도 너무 많이 풀렸고,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물가가,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다. 네, 이따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웬만한 전 세계 아주 특정된 세력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네. 방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7월 달 진짜 조심해야 되고, 890달이 연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것이다. 왜? 예, 바이든 어, 안 되게끔 마, 만드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6, 7월 잘 보시고요. 당하지 마시고. 아, 코인입니다. 아, 유동성 확대와 즉석 확대 <laughs> 일봉 멈추고 있죠. 네, 고점 부분.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중수형주 은행주 파산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음. 은행 저중수형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공황 국으로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한번더 여기서 끝나 끝나게 되면 30달러. 잘 보셔야 되고요. 자, k b w b 자, 내려오기 시작했죠, 다시. KRE. 자, 못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자, NICB. 이 은행이 중요하다. 왜?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은행들 다 박살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 연준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를 보시면, 자, 우리 마소, 못 가고 있죠. 애플, 마찬가지. 네, 밀렸습니다. 구걸, 예, 네, 고점 부근. 엔비디아만 홀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 7 퍼센트. 네, 그 다음에, 자 SMCI 못 가고 있고요 ARM 8% 뛰었네요 하락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존 네. 쌍봉 자 메타 못 가는 상황 테슬라 빠졌죠 음.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네, 엔비디아만 혼자 껄떡 껄떡대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해피하죠 그런데 다른 주식은요 아이고, 이제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헬렐레 하고 있네요. 잘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다 무너졌고요. 대형주만 이제 무너지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그날로부터 골로 가는 시기는 왔다. 그래서 아마 물가 지수, 내일 모레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가 엄청난 변곡을 이룰 것이다. 자,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 부동산 안 좋습니다. 좋은가요? 안 좋죠. 예, 지금 다 이런 상황입니다. 채권더안 좋아요. 자, 채권에 대한 제또 어, 특이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자, 회사채죠 그레이드 등급에. 자, 이거 남았어요. 자, 언제나 정확하게 제가 찍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있죠. 여기. 여기. 예, 작년 9월 10월 달. 그 다음에, 재작년 9월, 10월 달.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후에, 여기도 보면, 7월 달과 여기 8월 달. 그죠? 비슷해요.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고점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만에 여기 저점이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딱 나오죠. 근데 지금 5개월 지났는 데도 붕괴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여기 98달러인가요? 예. 100이, 1달러를 만약에 붕괴하면, 100을 100으로 하죠, 100으로. 자, 1달러를 만약에 붕괴하면 어떻게 된다? 예, 박살 나는 겁니다. 예,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44. 예, 못 올라가죠. 그러면, 자, 여기가 붕괴되고 나서 몇 개월? 하나, 둘, 셋, 넷, 4개월. 자, 여기가 100달러가 붕괴되고, 얼마? 4개월 후에는 엄청난 게 터진다. 아, 채권 쪽의 얘기입니다. 아, 심각하죠? 네.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심각합니다. ,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네, 지금 106달러인데, 음. 자, 채권 쪽에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하일드 아까 위험하다고 그랬죠? 얼마나 위험할까요? 네, 다시 내려오고 있죠. 자, 횡보하다가 하락하고 반동주고 내려온. 여기가 만약에 하일드 쪽에 문제가 되면 좀비 기업에 파산이 일어나고요. 가장 큰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예, 실업 파산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순식간에 이거를 모르고 있냐? 알고 있어요.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시고, 원달러 환율 올랐죠? 이유는요? 달러 올랐습니다. 달러 왜 올랐어요? 엔화 때문에. 예, 유로는 내리고요. 살짝, 내렸나요? 네, 내렸네요. 그죠? 그래서, 유럽발 금융체정 위기. 특히, 어제 제가 저녁 면성에, 어, ECB가 금리를 올린대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금리 올리면, 아, 금리, 금리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위기입니다, 위기. 버블 붕괴. 예. 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자료 제시 없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엔화 올랐죠? 157. 드디어 이제 돈풀 때가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풀죠? 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데 달러를 뭘 팔어요? 미국 채팔아서 달러를 마련할 겁니다. 우리 열만고가 알면 미치고 팔딱 팔딱 뛸 저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국채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박살나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게 뭐다? 금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월봉에서 제가 안전자산이고 모든 위험에 해지를 할수 있는 게 금이다. 대공황 대비하고 큰 인플레이션. 네. 은은 어제 몇, 퍼,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예, 거의 6 가까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JP 모간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완전히 잣된 거죠. 네. 예. 자시 아주 고소합니다. 맛있고, 예 그래서 J.P. 모건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다. 끝났다. J.P. 모건 뭔가 노림수가 있었는데 예. 전 세계의 실물의 50%를 J.P. 모건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창고에 보관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32달러 돌파했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 금은 2,360달러.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점이 경신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불안화폐 종이돈이 망하고 이제는 뭐 디지털 어떻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디지털이나 종이돈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 망하고 실질적인 돈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1970년대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왜?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그 다음에 예, 실물금문이 예, 필요한 시대, 최소 7천 불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자, 얘는 연준과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이때 연준이 엄청나게 눌렀거든요. 예, 미국이 근데 그역구역 올라오죠. 네, 누군가 삽니다. 개인도 사고, 국가도 사고, 중앙은행도 사고, 오르니까 오르, 사니까 오르는 거예요. 예, 눌러도 내리고요, 안 사도 내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잠깐 잠깐씩 조정은 있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실물 금문이 없으면 모든 자산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위험 해지, 해치, 자산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자, 유가 드디어 80달러 넘었습니다. 80달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고 있죠. 네, 상승, 아름다운 조정, 다시 폭등. 예, 지금 RSI 51, 50 넘었죠. 예, 그럼 무슨 얘기죠? 나 이제 위로 간다. 이. 예, 댕댕이들이 와 갖고 맨날 폭락 얘기하는데 폭등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제대로 영상도 안 보고 뭐 썸네일만 보고 얘기하는데 좀 영상 좀 보고 좀 좋아요 좀 누르고 좀 해라. 그래야 너네들도 먹고 살지 않겠냐? 댕댕이들아. 예. 지금 얘기는 댕댕이들 얘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 제, 어, 말을 참고해서, 실물금은, 그 다음에 숏 포지션, 이렇게 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자, 파동적으로 봐도, 패턴적으로 봐도, N자 패턴 맞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돌파하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연준에서 뭐가 나올까요? 금리 인상 나와요. 요로 금리 인하 해요. 어디가 빠그러질까요? 네. 그래서 유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자, 국채죠.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상승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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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상승, 조정, 4.3, 예, 네, 그 다음에 돌파. 시작, 다시. 네. 그래서 4.7% 넘어가고 5% 가면요.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네, 망하는 지름길이 지금 뜨기 시작했어요. 자, 컨트롤이 안, 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연준 파월 의장이나 열만구가 얘기했죠. 여기서 뭐라고 뭐라고 했죠. 내려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 이, 이 XX들 봐라. 이 쉐리들도 봐라. 이 미친 니 봐라. 아, 그래서 어때요?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채권 쪽은, 특히 10년물 쪽은 정책금리하고 틀려갔고요.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개인 은행 할거 없이 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니까 올려버려 파는 거죠.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중국일 수 있고요. 일본일 수 있고요. 대형 헤치펀드나 이런 애들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없어. 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세요. 예, <laughs> 네, 중요합니다. 자, 3개월 정책금리 안내를 내려,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죠. 2년 물, 네, 잘 보세요. 지금 장기물이 많이 뛰고 있어요. 자, 2년물 많이 안 뛰죠. 네, 0.5. 중요한 팩트입니다. 5년물 1.3, 10년물 1.7. 자, 20년물 1.75, 30년물 1.8. 장기물 뛰죠?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네. 자, 10년과 3개월물의 금리차 아직 멀었죠. 요거 이제 급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순간들이 오면 난리 나는 거죠. 자, 10년과 2년 아직 멀었습니다. 30년과 5년. 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급격한 구간이 나오면 골로 갈 준비를 하고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리 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게 없죠. 현금, 실물금은 숏. 네, 그겁니다. 그거.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1970년대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네,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국가, 여러 개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하이 일도 올라가고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N D Q S P X 쌍봉 그다음에 N 자 패턴 여기도 쌍봉. 어 이건 돌파했네요. 네, 돌파. N D Q r u T. 예, 쌍 여기 고점 부근 네. 자 그다음에. IPO 유동성 확대 축소 정확하죠. 얘는 25달러 붕괴 여부. 자, TR 호튼 내려오기 시작했고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죠. 소위 말해서 중견 그룹들의 주식들이 박살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일봉 볼까요? 네,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 잘 보시고 자, 어, 러셀 2천이죠. 자, 뜨리봉, 헤드 앤드 숄더. 아, 그러면,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추세줄을 보시면 요거죠. 네. 요거. 보이시죠? 어, 여기 이제 붕괴되면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못 가고 있죠. 지금 언제부터 못 가냐? 어, 5월 중순부터 못 가네요. 예, 네, 이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중수형주 아니에요. 그죠? 러셀 2000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수형주는 진짜 바닥에 있는 애들. 이 중소영주는 골른 중소영주. 예, 만 이천, 만천개 중에서,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VXN, 올랐죠? 변동성 지수. 드디어 이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하네요. 자, VX, 마찬가지. 자, SKU. 스퀴. 자, SKU는 잘 보세요. 네. 반등이 세게 나오죠? 네. 이때도 그랬어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네. 하락, 반등. 네. 이제는 골로 갈 준비가 된 거죠.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제. RSI 여기 보시면 올라온 상태, 이제 내려갈 준비. 자,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자, QQQ. 자, 459. 자, 그래서 A파, B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스닥. 네, 고점 돌파했는데, 17,032죠. 17,032. 예. 자, 고점 와있네요. RSI. 자, 70이고요. 조만간 턴.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A 파, B 파 보시고, 예, B 파에 대한 되돌림, 음,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생겼고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살짝 돌파, 네, 거래량 없죠 별로, 네,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실제 반도체 지수는 요로컴 실이 있다, 하나, 둘, 셋, 3개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한 6, 7개월 행보하다가 폭락, 반도체 지수. 그래서 어, 요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살짝 높아졌고, 자 S&P 500이죠. 못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후로? 5월 23일. 네,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림 123.6%. 예, 거래량 어, 매도가 좀 많네요. 음봉. 그다음에 다우. 자 보시죠. 쌍봉 무너지고 있죠. 아, 쌍봉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120년 고점이에요, 여기가. 어디가? 보시면, 5월 20일인가요? 이때가. 그러면, 다오지수 보시면, 여기에요. 5월 20일이 120년 역사적 고점이에요. 계속 내려오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한 신호다. 왜? 1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24년 5월이 기억되는, 네, 다오지수일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예상한 대로 이 채널의 중심선까지는 50%고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예요? 예 네, 80%입니다. 그때가 언제 있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공황급입니다. 대공황급. 보이시나요? 대공황.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냐? 리만 때처럼 네, 중심선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저거냐? 가능성은... 저의 희망은 한50% 빠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부채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지금 물가 이슈나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네, 아주 살벌하게 갈 겁니다. 네, 대비하셔요. 그래서, 어, 뭐, 나스닥 17,000 돌파, 아싸! 계속 투자? 예, 그게 골로 가는 지름길이죠. 물가 오르고 있는데, 물가를 보려면 유가를 봐라.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은과 금이 튄다. 특히, 은은 조심할 거, 예. 한번 얘가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다. 대비를 하자. 그 전에도 얘기했죠. 30달러 돌파할 때 연습하고, 있, 연습해보자. 네. 꾸준히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고요. 예. 벌써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금은요? 실물금은 무려 제가 2020년부터 4년 내내, 5년 내내 얘기한 겁니다.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세요. 왜? 얘가 2,000 달러 돌파하는 요 순간부터 3월달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네그 동안에 세력들이 응축하고 있다가 폭발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3,000 달러 가면 살수 있나요? 점점 어려워져요 사기가. 음. 자 그래서 환율 쪽에 이 쪽발이들 잘 보셔야 되고요. 아주 진짜 에, 더리하죠? 네, 더리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새끼들입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예, 마찬가지. 예, 유럽발이 오더라도 미국도 이제 망하는 거죠. 예, 하나 터지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육찬 골단. 골단. 예, 살을 깎고 뼈를, 내, 뼈를 취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특히 취약하고요. 환율 잘 보시고. 아무튼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라인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지금 주식 시장만 이렇고 엔비디아만 이런 겁니다 여기에 현혹이 돼서 이제 예,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 골로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즐길 때 즐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철저하게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라든가 지수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합니다. 다시 한번 댕댕이들한테 말을 하는데 조금 올랐다고 와갖고 댕댕거리지 말고 어, 제가 망치로 댕댕댕 하고 있죠. 잘 보시고요. 자제 영상 꼭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다른데 없는 채널에 제 채널의 특징 신호를 알수 있다. 예, 다른 채널은 설명만 열심히 하죠. 이럴 것이다. 폭락이 올 것이다. 신호는 다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청산하고 대박이죠. 예, 이런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야, 이런 신호는 우리나라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신호다. 그러니까 소수만 믿고 소수만 대박나는 신호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